전문가들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는데요. 사가지 오늘 레멀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셔서 살짝 힘이 빠집니다만, 네, 센트럴 모텍입니다. 네. 네, 이 회사 오늘 지금 현재도 종가상으로 약 한 15% 상승으로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잘 아는 구동장치, 현가장치, 특히 현가장치의 컨트롤 암이 있는데 이쪽에 주력을 하는 회사고요. 특히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본체랑 바퀴랑 연결하는 이 연결 부품이죠. 근데 이게 내연기관과 또 다르다라는 쪽에 전기차용 쪽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는 데 성공했고 그에 따라서 테슬라에 무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근데 이번에도 테슬라의 오스틴 공장에서 한 4개의 설비를 신규로 증설하겠다. 그래서 이쪽은 1조 원대 투자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거기다가 기존의 테슬라 모델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이제 사이버 트럭 생산한다라는 쪽에서 한 연간 한 25만 대로 생산할 걸 계획하다 보니까 빠르면 올해 말에 이게 어느 정도 양산이 시작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수혜업체 이쪽에 주가가 좀 부각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출은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못 따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주가에 대한 어떤 탄탄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슈가 나왔을 때 강하게 움직이다가 또 하락하는 현상이 아니라 이게 확인되게 되면 추세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한번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센트럴 모텍을 함께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봤고요. 자,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보고 계세요? 네, 계속해서 좀 방산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방산주 하면은 좀 움직임이 나오다가 머뭇거렸던 기업 중 하나가 비치로셀입니다. 근데 오늘 6% 정도 상당히 강한 양봉을 시연하면서 매물대를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내 시장 독점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3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예사가 이제 1차 전지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많은 한 50% 이상 매출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계측기, 뭐 쉽게 생각해서 집에 계량기 다 있으실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 시장이 상당히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용, 그러니까 뭐 미사일이든 뭐 로켓이든 요 안에도 이제 요 기폭 장치 비슷한 요런 기폭 장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회사가 사업 모델을 좀 변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성장 모멘텀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비츠로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김민수 대표님께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볼까요? 네, 요즘 또 강한 종목 쪽에 CS윈드가 있는데요. 오늘 또 갭 상승해서 강한 변화가 나오면서 태양광 아직 안 죽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죠. 그런 가운데 그럼 태양광 관련된 쪽의 모멘텀 이번에 한화솔루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또 수주도 받는다, 미국에서 공장 짓는다, 게다가 또 나올 수 있는 IRA 법안의 수혜다 이런 쪽도 다 주가에 영향을 끼쳤지만 이게 또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단기 차익 매물도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보다는 또 눌림목 흐름들을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